안녕하세요. TV 개그입니다. 오늘 저는 구리에 있는 동구릉이라는 데에 와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아홉 개의 능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저 보이시는 뒤에 저 능이 바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건원능입니다. 이 건원능을 비롯한 아홉 개 17위가 모셔져 있는 동구릉입니다. 건원능이 왔으니 이성계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잠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 가문은 보디 원래 함경도 지방에 있는 지방 가문입니다. 국민안이 반원 정책의 일환으로 쌍성 총관부 지역을 탈환할 시에 이성계 가문 그리고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 혁혁한 공으로 인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을 할 수 있었고 그 바통을 이성계가 이어받았는데 이 이성계가 무예가 워낙 출중해서 나가는 곳마다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홍건족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왜구도 섬멸하는 등 나가면 싸우는 우패장군이라는 신화를 달성하며 벼슬길도 탄탄대로로 열리게 되면서 신흥강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자, 무과 쪽에서 이성계가 신흥강자로 부상을 했다면 문과 쪽에서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신진사대부가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할 당시에도 신진사대부들은 이성계를 지지하였습니다. 위화도 회군이라 함은 새롭게 떠오른 신흥강자 명나라가 고려에게 원나라의 옛 영토를 내놔라 라는 요구에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에 반발한 우영과 채영 장군이 군사를 일으켜 이성계에게 명나라를 치게 합니다. 명나라를 치러 가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회군하여 우왕과 채영 장군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그 사건이 위화도 회군입니다. 자, 위화도 회군 사건 전까지 잘 있던 신진사대부들이 위화도 사건 이후로 정권을 잡고 나서 개혁하는 방식에 의해서 두 세력으로 나눠지고 반목과 갈등을 시작합니다. 바로 성까지 바꿔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하는 정도전을 필두로 한 급진개혁파 아니다 고려라는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정몽주를 필두로 한 봉건개혁파 이 두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고 두 세력은 반목과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반복과 갈등의 마지막은 바로 그 유명한 이방원과 정몽주의 하여가 단신가죠. 자, 아버지 병문안을 온 정몽주에게 이방원이 시를 하나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넘치리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를 들은 정몽주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를 읊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수가 있으랴 라는 시로 대답을 합니다. 이 시를 들은 이방원이 아 정몽주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몽주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봉건개혁파를 몰아내고 역성혁명을 일으키게 되지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건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태조 이성계가
제위기간이 6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믿으십니까? 아, 정도, 당시 정도전, 신진사대부로 대표되는 정도전은 왕권보다 신권에 의한 통치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원은 너무 성격이 강하다 라고 판단을 해야죠. 세자책봉의 불만을 품은 제1, 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난을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권력 앞에서 자식들끼리 서로 칼부림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됐고, 중간에 함정도에 들어가서 식거 생활도 했고, 그 후에 다시 한성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왕 치고는 좀 마지막이 씁쓸하여서 안쓰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